가슴도 하고 어깨 운동 조금 하고 복근, 네, 방금 복근 운동 마지막으로 조지고 끝냈습니다. 운동하는 거 한 번쯤 보여드리고 싶은데, 다시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해 여드름이 아니라 상처가 나가지고 면도하다가 베어가지고 요즘 제 일상입니다. 운동, 밥 먹, 점심 먹고 볼일 보고 나와서 운동하고 오늘 가슴 운동이랑 어깨 운동 조금 하고요. 마지막으로 복근 운동은 그냥 항상 해주는 편이고요. 네. 복근 운동은 항상 필요해서 이제 진짜 제일 하기 싫기도 한데 복근 운동이 제일 힘듭니다. 진짜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라방 자체가 오랜만이기도 하고 그렇네요. 요즘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운동하고 또 저녁에는 또 틈틈이 곡 생각나면 곡 쓰고요. 해 떠 있을 때는 또 할 일 하고 뭐 할 일이라고 해봤자 뭐 별거 없지만은 아 복근 운동은 진짜 너무 하기 싫어요. 진짜 제일 하기 싫은 게 복근 운동이랑 유산소 그 두 개가 진짜 제일 힘듭니다. 하기가 시작하기가 힘들어요. 시작하기가 네. 하여튼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운동 제가 사실 몇 달 쉬었어요. 좀 일본 한 달 동안 뮤지컬 사랑의 무시착 뮤지컬 다녀오고 난 이후로 조금 게을러져가지고 운동을 좀 몇 달 쉬었었는데 또 쉬니까 또 바로 또 몸이 또 예전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느낌? 뭐 예전보다 운동 안 할 때보다야 그래도 낫겠지만 좀 꾸준히 하다가 또 안 하니까 또 확 뭔가 안 좋아지는 느낌이어가지고 아 나 더 이상 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요즘에는 네 다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가끔씩 SNS는 가끔씩 하는 거고요. 맨날 거의 네 하고 있어요. 네, 오늘의 운동 끝났고요. 이번 달엔 또 언제 보죠? 이번 달에 30일 날 올림픽 공원에서 페스티벌 있죠? 30일 날 보겠네요. 30일 날 또 재밌게 한번 놀아봐야죠. 아, 버블. 네, 버블은 사실 뭐 저희한테 카톡은 너무나 저기 카톡은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버블은 뭐 뭔가 하기 편한 것 같아서 네, 뭔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서 그나마 자주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기도 해요.
30일 날 줄을 많이 서겠죠. 30일 날또 유명한 페스티벌이고 또 장소도 너무 좋고 해서 많은 분들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거기 무대에 쓸수 있는 게 너무 정말 너무너무 좋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날 모르겠어요. 날씨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굉장히 덥겠죠? 굉장히 더우니까 저희 DA2 선풍기 꼭 챙기시고 DA2 응원봉도 챙겨주시고 열심히 흔들어주세요. 안녕. 요즘 통못 갔는데 보러 오신다고요? 감사합니다. 꼭 와주세요. 네, 저희 리더님도 홍보를 많이 하시니까 저도 네, 거들어 드려야죠. 네, 면도를 못했어요. 다쳐가지고. 네, 꼭 오십시오. 6월 30일 날 페스티벌에서 또 아름답게 한번 놀아봅시다. 이제 씻고, 네. 핸드폰 떨어뜨렸어요. 저는 이제 씻고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이상 저의 짧은 운동 브이로그였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제가 저번에 인스타에 올렸었는데, 전체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고 싶어서 만들다가 구독 기능을 제가 사실 뭔지 모르고 그냥 해버렸어요. 근데 또 많은 분들이 또 그거를 또 해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그거를 없앨까? 왜냐면 제가 거기다가 뭘 해드려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그냥 모르겠어요. 특별할지는 모르겠는데, 제 그냥 소소한 일상을 자주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어디가 특별히 또 공지하는 것도 좀 애매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운동하는 것들 보여드리고, 또, 그냥 뭐제 일상? 네, 많이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걸로도 괜찮으시다면 그냥 두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튼,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저 생각해서 또다 해주신 거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일상 라방 같은 거 가끔씩 네, 이렇게 운동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네, 정말 저의 가수 한승윤이 아닌 그냥 평소에 인간 한승윤의 모습을 조금 더 네, 구독 기능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담은 안 가지는데요. 아니, 일단 부담 가져야죠. 네. 아무리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돈이라는 거는 소중하니까. 네, 버블 통화도 또 서울 올라갈 때한 번씩 또 하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고맙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그럼 들어가서 씻고 또 저녁을 먹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녁 맛있게 드세요. 화이팅! 안녕!